제주도 여행을 미리 계획을 해놨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계속해서 온다. 제가 여기에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비가 옵니다. 지금 월화수목 4일 동안 비가 예정되어 있어요. 아, 미끄러질 뻔했구나. 주택에 살면서 비가 많이 와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천둥, 번개가 많이 쳤을 때 실제로 전기가 끊길 가능성이 있다. 천둥, 번개가 꽝꽝 치는 순간에 정전이 한번 전체적으로 쫙 전기가 통째로 나가버려가지고 아이들을 부랴부랴 차에 태워서 근처에 이웃마을에 갔더니 이웃마을은 또 전기가 나가진 않았더라고요. 거기에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서 돌아왔더니 돌아오는 길에 그 전기 공사하는 차량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집에 왔더니 역시나 전기가 다시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제 한번 꽝꽝 하고 그 천둥 치는 순간에 전기가 1초 정도 탁 나갔다가 다시 금세 돌아오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살다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말로 외부의 자연환경 이런 것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집에서 주차장을 갈 때 이 잔디밭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좀 불편하고 번거롭다. 아파트 같으면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너무나 편리하게 바로 차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어쨌든 집을 나서면 우산을 쓰고 주차장까지 가야 되니까 별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막 어린이집 등원 하원 할 때 차와 집을 이렇게 연결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게 좀 불편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2층 테라스가 있다면 그 테라스에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막혀 있는지 뚫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어? 넘쳤어?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항상 2층 테라스를 살펴보는데요. 그 나뭇잎이 쌓여서 그 물 내려가는 하수구 구멍을 막지는 않았는지 항상 매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처 체크를 하지 못했던 날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나뭇잎들이 그 하수구를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테라스가 서서히 물이 차올라가지고 샷시 너머로 집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막 계단으로 물이 철철철 넘치기도 하고 뭐. 제주도 여행을 미리 계획을 해놨는데 날씨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계속해서 온다 이러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비가 계속 오는 일정 가운데에서 왔다가 그대로 비를 맞으면서 떠나시는 분이라면 정말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제주도에 왔는데 비가 좀 계속 오다가 그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제주도의 명물 중에 하나는 이 비가 한참 오고 난 이후의 개인 하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가 오랫동안 와서 모든 것을 다 씻겨 내려주고 날씨가 쫙 개이면 하늘이 너무너무 선명하고 예뻐요. 지금은 비가 오지만
좀 있으면 하늘이 갤 것 같다 혹은 내일은 하늘이 갤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깨끗한 하늘이 잘 보이는 어디 멋진 장소에 가서 선명한 풍경, 아름다운 제주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비는 정말 하늘이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집 바로 위에서 지금 비를 뿌려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 큰 비가 한 번씩 오고 나면 저희 집도 어쨌든 깨끗해져서 좀 시원한 기분이 들지만 주변에 있는 뭐 나무들 그리고 뭐 이 잔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좀 시원해지고 씻겨져 가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좀 상쾌한 것 같고요. 비가 잠깐 멎은 줄 알았는데 다시 비가 오고 있어요. 얼른 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서.